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날방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꽉꽉 채운 콘텐츠로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에 여러분들이 보실 이 녹화 콘텐츠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짜잔! 와! 아름다운 PPT에 대해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노보노가 있는 이 정말 숭고한 미적 감각을 뽐내는 이 PPT로 통해서 나라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가 무려 10가지예요. 10가지. 그죠? 정말 빵빵하게 채운 설 특집 날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들을 토대로 부적을 나라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나라가 부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의 새해 다짐. 네, 나라가 어느덧 네, 라이브를 진행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 새해에는 어떻게 무슨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지를 정해보는 아주 건설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맞이 작곡 타임. 네, 돌아온 나라의 즉흥곡 타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악상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일단 그때 돼서 내 나라가 즉흥곡을 만들어서 아주 신명나게 부르고 그리고 흥을 이어서 그 다음에는 나라의 노래방이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나라가 트위치의 어떤 저작권 이슈로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특집 방송 때는 아주 노래방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나라의 첫 모습 다시 보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방송들을 보면서 네, 어떤 반성의 시간을 갖고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반성 타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나라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속마음은 과연 어땠는가? 네, 이런저런 콜라보 방송을 할 때 정말 찐 웃음이었나? 그때의 어떤 텐션은 찐텐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이제는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샤이닝스타 캐릭터의 이름 맞추기 퀴즈, 또 명절에 퀴즈가 빠질 수가 없겠죠? 네, 퀴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영화 감상회. 네, 나라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영화 나라의 갓띵작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아홉 번째는 나라의 친구들 성대모사. 네, 과연 이 성대모사가 끝나고 나라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특집방송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이번 특집방송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아주 꽉꽉 채운 설 특집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Yeah!